처음으로 안티카페를 딱 들어가서 딱 봤는데 댓글이 되게 충격적인 댓글이 있는 거예요. 어떤 거야? 조금, 예. 그래요, 불편한 좀 거지. 말하기 불편해요? 예? 말하기 불편해요? 아이. 말안 해도 돼요? 너무 심하나 보네. 네네. 맞아요. 그래요, 아니, 그래요. 눈물이 좀 글썽거리는데. 아요. 그러니까, 왜냐면 댓글이, 그러니까 여린 친구한테도 아픔이 오는 댓글이 있는 거예요. 맞아, 그러니까 이런 상처는. 아, 그럼요. 아니, 14살 소녀가 뭘 잘못했다고 안티카페를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아니 지금 사실 뭐 상처 나는 받지 않는다 재밌는 것 같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리고 상처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. 그럼요. 예. 한창 사춘기고 또 예민할 때죠. 예민할 때죠. 수지는 어때요? 어 댓글. 뭐,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좀 예민해요 아니, 댓글에? 아니요 저도 그냥 되게 이럴 수 있지 이러고 그냥 넘기는 편인 것 같아요. 크게 상처 안 받으려고 하고. 그분들도 그렇게 막 진심을 담아서 쓰시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상처는 받지만 그거에 크게 마음 담으면 저만 힘드니까 그냥 최대한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제일 뭐 기억나는 뭐 드림하이 때 연기력 논란 있었을 때도 항상 좀 그것도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고 네, 마음이 뭐 댓글도 깊게 생각하는 댓글들이 있어요. 네. 그래도 뭐 이렇게 댓글도 쭉 적어주시는데 저도 뭐 댓글을 살펴보고 가장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댓글이 뭐였냐면 이제 너는 왜 사니? 너는 왜 사니? 아주 큰 화두를 던졌네요. 새벽 2시 반이었어요. 예, 예. 새벽 2시 반인데 예. 딱 인터넷 보다가 뭐 욕도 써있고 그래서 어 욕해라 뭐 이렇게 쫙 가다가 뭐 칭찬도 있고 근데 밑에 야 너는 왜 사니? 한참 생각하고 혼자 왜 사는지 결론을 내리고 그래 이래서 살아가고 잤어요. 잘했어요. 그래. 유정양 고마운 사람은 누구예요? 전 무엇보다 네, 가족, 엄마, 가족, 네. 엄마, 엄마가 언니. 연기할 때 늘 곁에 있어줘서. 근데 요즘에는 모니터만 보시고 현장에 잘 안 오세요. 엄마가 네. 피곤해서? 아니, 아니 제가 일부러 오지 말아요. 아 근데 아역배우들은 다 공감한대요. 엄마가 있으면 더 연기가 안 돼. 아, 제일 어려워. 그래요? 엄마가 있으면 보고 있으면 엄마 하는 게 엄마 오는 걸 되게 싫어요 어릴 때. 그럼 한편으로 좀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좀 약간 처음에는 좀 서운해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? 근데 요즘 되게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왜요? 잘 부딪혀요. 모르겠어요. 그냥 사소한 일에도 막 욱하고 사춘기여서 그래요. 사춘기. 엄마한테 뭐 바라는 게 있어요? 일단은 제 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유정이 방? 네. 개인 방을? 네, 맞아요. 아니, 지금 방 누구랑 같이 써요? 잘 때만 엄마랑 같이 써요. 엄마랑 같이? 네, 맞아요. 어렸을 때 제가 겁이 되게 많아요. 되게 무서운 거 있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네. 밤에 귀신 나오면. 네, 맞아요. 그런 걸 되게 무서워해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엄마랑 맨날 같이 자는데 요즘도 옆에 잠들 때 엄마가 없으면 악몽일 거예요. 아이고, 아이고. 네. 그래서 깨서 다시 엄마 들어오라. 들어와서 자라고. 그래서 방이 생겼으면 좋겠고. 다 들어줄 거예요,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면. 진짜요? 네. 용돈을 꼬박꼬박 챙겨줬으면 좋겠어요. 아니, 제가 되게 기억력도 안 좋고 약간 까먹는 그런 게 많아요. 까먹는구나. 네. 근데 엄마도 약간 그러신 거예요. 그래서 서로 까먹어요. 그 한참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용돈 네. 얘기 나요. 맞다, 엄마 용돈! 그러고서 빨리 줘, 빨리 줘, 빨리 줘. 그래서 막 유정이야, 네, 밀린 거 막. 엄마는 과연 까먹었을까요? 언니한테도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언니한테는 되게 미안해요. 네. 제가 되게 해풍달 찍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인지도가 막 많아지고 막 그랬을 때 언니가 한창 저 누구 누구요? 언니 친언니예요. 어머 언니예요? 너무 미안해요. 정말. 언니도 참 예쁘네요 정말. 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항상 언니라고 봐요. 근데 되게 미안한 게 언니가 가수나 배우 뭐 그런 거 하고 싶어해요. 네. 아 정말요? 네 그래서. 오디션 프로그램 막 그런 거 요즘 많잖아요. 많죠. 네. 그래서 언니가 나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때 딱 제가 메이킹 촬영하고 울산에서 엄마랑 같이 와서 막 일주일 지내고 집에 잠깐 갔다가 다시 나오고 막 그럴 때였어요. 근데 오빠도 또 나가고 아빠도 일 나가시고 해서 집에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. 아무도 언니를 챙겨주지 네. 못했네요. 저하고 엄마는 울산에 있고 근데
언니가